예, 뭐야, 조농사 보급해주는 씨앗입니다. 이렇게 씨앗을 하나씩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? 예. 이렇게 하나에 다 두 알. 아, 두 알씩? 네. 얘는 뿌린 거고 얘는 안 뿌린 거 뭐? 이게 일반인데 내가 좀 매일 관찰했거든요. 더 느려요. 되게 느리네. 일반 물만 먹은 거 하고 그래도 확실히 조금은 빨라요. 네.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. 이거 보시면은 조금 빠른 거는 느껴지는데 진짜 거의 없어. 이장님 어떤 거 같아요? 지금 안 뿌린 거는 어때요? 뿌린 거에 비해서? 하루 차이에 벌써 나는 거 같아요. 똑같이 물을 줬는데도 일반 조고 네. 토생수 안 뿌린 거죠? 네. 딱 보면 거의 안 올라. 이거 진짜 거의 아예 안 올라온 것도 있네요. 여기는 다 토생수 뿌린 거예요. 잘 나왔네. 여기는 쫙 뿌렸던 거고. 혹시에서 키우시면은 많이 자랐죠? 이쪽은 토생수 뿌린 거는 벌써 뿌리 활착이 이만큼이세요. 선명하게 차이 나죠. 많이 차이 나네. 그래, 이게 같은 날 심은 거라고 믿기지가 않아. 이게 같은 날 심은 거 맞아요, 이제? 네. 폭신폭신하게 그렇게 더 오자마자 일을 지킨다고? 네? 저 양반 여기 이제 해봤는데 어깨도 아 일을 해봤는지 잘해요? 토부장? 잘해. 응. 잘해. 일을 좀 할 줄 알아. 그냥 근데 계속 씻어먹으려고 그랬어. 걸렸어. 뭘 쓰시면 안 돼요. 우리 UPD는 어디로 갔어요? 응? UPD는 어디로 갔어요? 아 UPD 왔는데 UPD 얘기 엄청 하시네. 진짜 왜 그래요 왜? 아 보고 싶나 보다. 이거 뭐 심는 거예요? 수수 여긴 수수 위엔 조. 아 수수하고 조요? 아 반장님 멋있는데요? 토생토 안 뿌린 게 토생토 수생토 안 수생토 토생수예요. 원장님. 아 진짜 수생토 수생토 뭐라고? 토생토 수생토 토생토 여기 이쪽 저쪽에 조가 틀려요. 예, 예. 품종이 저쪽에 제 그거에 토종이에요. 토종 예. 밑에서 열 꼬랑 토생수 치면 네 색이 너무 진해져요. 모종이 삼다 철조 토생수 뿌린 거 삼다 철조 토생수 뿌린 거 삼다 철조 토생수 뿌린 거 근데 얘가 토생수를 안 친 거야. 얘 안 친 거예요? 예. 근데 연하잖아. 얘가 삼다 철조죠, 얘도. 예. 예. 삼다 철이야. 예, 오케이. 정리됐어. 봐봐요. 쟤는 진하고 빳빳한데, 얘는 안 쳤다고, 토생수를 아예 물만 줬다고. 여기도 보면, 이런 것들이 간간이 있습니다. 힘이 좀 없어 보이죠? 이파리가?
여기가 토종 재래 중 토생수 뿌린 거. 약간 난처럼 좀 이뻐요, 그죠? 이게 탁 꺾이지도 않고 그냥 구부러져 있고 이파리도 대도 튼튼하고요. 보시면 튼튼하죠? 옆에도 볼까요? 튼튼하죠? 일단 크기부터가 조금 더 큰 것 같고 줄기도 더 두꺼운 것 같아요. 토종재래 중 토생수 안 들어간 거. 뭐 이렇게 약간 말라 미끄러진 것들이 많네요. 이렇게 이파리 꺾인 것들도 있고. 토종재래 중 토생수 안 뿌린 거. 이렇게 이렇다. 이건 뭐야 완전. 장난 아닌데? 야, 오씨, 저 벌써 뿌리가 그렇게 내려갔어요? 그러니까요. 아유 호미로 그냥 딱 밑으로 듣는 거지. 야, 아니 이제 비계 찍고요. 한다는. 올라가서 비교하지? 이쪽은 토생수 뿌린 거는 벌써 뿌리 활착이 이만큼에서야 선명하게 차이 나죠. 많이 차이 나네.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날 심은 거라고 믿기지가 않아. 이게 같은 날 심은 거 맞아요 이제? 네. 그래요? 이야, 대공 굵기도 엄청 굵어. 그러니까 자라는 속도가 틀린 거 같아. 이거 하나가 얘 두 개만 해? 와, 세 개만 해. 세 개? 세 개? 세 개야? 세 개 맞아? 토생수 뿌린 거는 뿌리 활착이 너무 잘 됐어요. 그래서 하나를 놓고 봐도 뿌리가 엄청나죠? 근데 이 토생수 뿌린 거는 진짜 뿌리 활착이 남다르네요. 네, 이 성장 속도도 많이 차이 나고 벌써 크기가 어마어마하죠. 그러니까 이 토생수가 엄청 좋은 거는 확실하네요. 아, 이게 완전히 옛날하고 틀린 게 생기가 넘치게, 작물이 생기가 넘치게 탄탄하게 보여요. 이게 힘이 없으면 이 수습대가 약간 좀 넘어가요.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전혀 도벽 같은 건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고, 일단 토생수 위에를 뿌렸는데 너무 좋아요, 작물 상태가. 그래서 광이 나는 것 같아요. 지금 오늘은 날씨가 흐렸는데 평상시에 보면 온 주민들이 올해 수수농사 잘 됐다고 다들 좀 부러워하면서 칭찬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토생수가 뭔가 그런 게 있어요. 왜냐면은 제가 농사를 지금 이 수수농사를 한 15년 이상 지었는데 올해같이 토생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진딧물이 없는 해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이 토생수 그 약효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이 수수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진딧물이었는데 올해 비가 몇 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물이 너무 상태가 좋습니다. 진짜 좋아. 이봐, 뭐 봐요. 이거 사람들이 놀래. 이거 우리 토생수가 뭐가 있어. 새까매. 새까맣다. 아, 이거 건강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. 이게 본연의 색이에요 원래. 아니 이게 좋긴 좋은데 이 정도로 하려면 다른 사람들 요소비료를 무지하게 쳐야 된다고요. 사람들이 나한테 막 요소비료 쳤냐고. 아니 치게 쳤지. 근데 너무 뭐가 새까만 게 진짜 모르겠어요. 이게 왔다 봐야 이게 왔다 봐야인데
아이 토생수에 뭐가 이 색 별 이게 뭐라 그럴까 질소질을 뭐 빨아들이는 뭐가 있나? 그 판단 왔다방이야. 그 뭐야? 사람들이 놀래. 나보고 비료 무지하게 쳤냐? 그래서 비료 다른 사람이 친 거에 난 진짜 이거 반도 안 쳤어요. 오. 너무 뭐가 새까매서. 원래 진짜 새까맣다. 모살이 할 때 천평이면은 진녹색이네. 진녹색. 그 모판 있을 때부터 준 거잖아요. 하우스에 있을 때부터. 그렇죠. 그치? 그때 첫날에도 저 왔을 때도 줬었고 그 이후로도 몇 번 줬어요? 몇 개를 넣지? 저기에다가 두 개를 넣나? 저 이 사람 입고 봐요. 이 사람은 요소를 요번에 무지하게 뿌렸다고. 근데도 내 거 바로 그러네? 저기 연하네? 요소를 엄청 뿌렸는데도 저기는? 나이샷. 저는 요 제초제 쳐가지고 여기 보면은 약간 영양분이 조금 모자라다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토생수 우리 토부장님이 권한 거를 제가 한 2주 간격으로 지금 이 수수 같은 경우는 2회를 쳤어요. 저번에 이게 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이 뭐야 제초제 약해를 입었다 생각해가지고 이 수수 원래 영양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. 1년에 그냥 이거 수수 여기 이제 수수대가 나올 때 약을 치는데 좀 성장이 느린 거 약해를 입은 것 같아요. 제초 작업을 그건 뭐야 풀 제초약을 계속 쳤더니 약해를 입은 것 같아서 토생수를 쳤더니 이렇게 그냥 아주 이파리가 여기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싱싱하게 다 살아난 것 같아요.